감사합니다. 봐주셔서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처음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 전에 편집만 해놓고 보다가 처음 봤다고 해야겠죠? 아, 확실히 창피해요.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때, 했던 게 왜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 딴 배우가 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든, 제가 참여한 영화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불편한 얘기도 아니고, 뭐, 이거 되게 애매한 얘기인데요. 셋이 있으면서 연기자 셋이 각자 연기 기싸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으로 갖고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웃으면서, 그런데 그게 웃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해서 처음에는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마음껏 하라. 그럴 때 연기자들끼리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생각해서 내 것만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저는 딱 만났을 때 되게 불편했는데요. 그것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만날 때는 융통성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 때 주고 자기가 먹을 때 먹고, 그래서 효과가 더 초반보다는 갈수록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본능? 인간이 살면서 다 가질 수 있는 감성? 그거 같아요. 저는 오늘 좀 그렇게 봤어요. 각자의 색깔이 다 달라서 각자의 가슴 안에 있는 본능?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40대 이래요. 20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대도 생각해보면, 야, 50대 내가 어떻게 사냐? 60대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을 먹으면 또 그 세월만큼 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감독님? 예. 그리고 제가 그 입장이면은 아이를 가진 그 자식한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성 때문에 얘기 안 했던 걸로 저는 해석이 됐었거든요. 저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경윤이 오빠 때문에 저 너무 따뜻하게 잘 찍었었거든요. 좋은 배우랑 일을 했어요. 한동안 이경영 선배님이 지금도 촬영하고 계시는데 거칠고 남성스러운 거 많이 찍다가 관능의 법칙 할 때 되게 떨리셨었나 봐요. 왜냐면 또 잊고 있었던 자기 안의 가슴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둘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제가 폴리백을 차고 둘이 떨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둘이 앉는 씬 전에 전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폴리백을 차고 남자를 받아들일까? 이경영 선배님도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한테 몸이 그런데 이 여자를 내가 침대 안으로 들일 수 있을까? 그때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경영 선배님한테 저 감동받았어요. 그 방 안에 그냥 감독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딱 그럴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저를 침대 앉히고 밑에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배우랑 했기 때문에 그 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올라오는 글들이 냉정한 얘기라고 생각할 거고요. 좋은 얘기 나오면은 아싸 할 거고, 좀 나쁜 얘기 나오면 뭔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글 나쁜 글 쓰는 것도 관심인 것 같아요. 같은 얘기 안 쓰시고요. 각자 좋은 얘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왼쪽